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78일째고요. 고1 수능 실전 문제풀이 훈련 시간입니다. 자, 빈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빈칸 문제를 접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고1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단어라고 해서 주어진 게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바로 첫 문장으로 올라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에는 시간을 좀 더 드리더라도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 글이 어떤 글이 주어질지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첫 문장은 정확하게. 자, creativity is a skill we usually consider uniquely human 그랬어요. 자, 동사가 is네요. 현재 시제입니다. 창조성은 기술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는 consider A, B 그러면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자, 여기 이제 원래 이 A가 있었는데 A가 선행사 스킬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창조성은 우리가 보통 독특하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술이다 그랬어요. 자,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창조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창조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게 인간에게 독특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For all of human history, we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on earth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역사 동안에 자, 우리는요 가장 창조적인 존재, 지구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존재에 이어왔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별다른 얘기 없죠. 자, birds can make their nests, ants can make their hills, but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to the level of creativity we humans display 그랬습니다. 자, but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다른 종, 지구상의 어떤 다른 종도 우리 인간이 보이는 창조성의 수준 여기에는 못 미친다 그랬어요. 인간이 최고 났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수준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However, 또 however가 나왔어요. 이렇게 however 해가지고 역접으로 연결시켜줄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Just in the last decade, we have acquired the ability to do amazing things with computers like developing robots 그랬어요. 자, 지난 10년 동안에 단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acquire 했어요. 습득을 했습니다. 능력을. 어떤 능력입니까? 하는 능력이죠. 뭘 합니까? amazing things예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능력을 습득했어요. 뭘로? 컴퓨터로. 자, 뭐와 같은? developing robot 그랬으니까 로봇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능력을 습득을 해왔다. 인간이 지난 10년 동안에. 자, 지금 뭘 도입을 했냐면 지금 그 동물들 막 버드니 앤트니 이런 거 어떤 다른 종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컴퓨터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예, 컴퓨터에 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of the 2010s, computers can now recognize faces, translate languages, take calls for you, write poems, and beat players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to name a few things. 이랬습니다. 자, 컴퓨터 이야기가 계속되죠. 자, 2010년에 그 인공지능 붐과 함께 컴퓨터는요, 이제 뭐 할 수 있다? 얼굴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언어를 번역할 수가 있고, 당신의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을 이겨버릴 수가 있지요. 어디 나온 선수들이냐? 세계의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 여기에 참여한 그 선수들을 이겨버릴 정도까지 되었다는 얘기예요. To name a few things. 몇 가지만 예로 들어도 이렇다는 얘기죠. All of a sudden, 갑자기 we must face. 우리는 직면한 게 틀림없다. 자,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입니까? 동격의 대절이죠. 우리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창조적인 우리의 능력. 이거는 A가 아니다. 라는 가능성. 여기에 직면해 있는 게 틀림없다. 이랬어요. 자,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독특한 것으로 생각해온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 컴퓨터가 말이죠. 인간을
이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이런 가능성의 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이 최고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이어져야만이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오지선다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1번 가야 되겠죠. Unrivaled. 경쟁자가 없는, 예? 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로봇이라는 경쟁자가 등장했잖아요. 예, 이런 거이기 때문에 답은 1번 가야 되겠죠. 자, 2번이 들어간다면 learned.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창조적인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닐 가능성. 이런 것은 이제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Universal은 이제 보편적인이라는 뜻인데, 창의적인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 아닐 가능성, 아니다라는 가능성. 자, 창의적인 것은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것이죠. 말이 안 되죠. 자, ignored, 그러면 무시되지 않는다. 뭐 무시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challenged란 것은 도전받지 않는다. 라는 가능성. 말이 안 되죠. 도전을 받는 거니까. 지금 이 컴퓨터에게 도전받고 있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답은 1번. 예. 단어만 이렇게 알고 그런다면 조금, 예,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 나온 표현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uniquely, 그러면 유례 없이, 독특하게, 유일하게,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nest, 그러면 둥지, 보금자리, 이런 뜻이고, species, 종이란 뜻이죠. 이거는 단수도 species고, 복수도 species예요. display, 전시하다, 진열하다, 보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cquire, 습득하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I라고 부르죠. translate, 번역하다, 통역하다, 다른 언어로 옮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mplicated, 그러면 복잡한, 이런 뜻이죠. to name a few, 또는 to name a few thing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이런 뜻이고, all of a sudden, 갑자기, suddenly의 뜻이죠. unrivaled, 그러면 경쟁자가 없는, 무적의, 이런 뜻이고, universal, 일반적인, 보편적인, 전세계적인, 이런 뜻이고요. challenged, 그러면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전하다 해서 나온 과거분사로 도전받는, 뭐 이런 뜻도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